지금 시간이 8시입니다. 근데 벌써 마감됐어요. 250명 일하는데 지금 한 300명 노졌는데 벌써 마감됐답니다.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지금 8시 10분입니다. 안개가 자욱한 데도 어마어마합니다. 막혔습니다. 볼 데가 없어요. 3월 16일 토요일 안개가 자욱하여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연천 팍돌기장에 8시경 도착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250명이 이미 마감되었고 추가로 좀 늦어서 들어갔는데 안에 보통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. 골퍼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골프장 내에도 안개가 자욱하여서 전혀 안 보입니다. 저쪽 앞쪽에서 지금 골프를 치고 이쪽으로 치고 있는데 누가 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. 공도 오는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. 아주 사람이나 일기 상황이 좀 최악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오전 10시가 지나고 나서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해가 떠서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. 지난번에도 파크골프의 장점을 좀 얘기를 했지만 파크골프는 일반적으로 골프보다 작은 규모의 코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시설과 장비를 보면 골프는 보통 전문적인 클럽, 가방, 공 등이 필요한데 파크골프는 채 하나에다 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약되고요. 난이도와 경험 수준이 좀 낮아도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.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파크골프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날은 짙은 안개와 코스에서의 긴 대기 그리고 각 홀에서의 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